악삼재는 몸이 안 아프던 분도 몸이 아프게 될 수가 있고, 죽을병이 안 걸리는 삼재에서 죽을병도 들어올 수가 있고, 이별수가 없는데 삼재에서 이별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, 삼재로 인해서 금전이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. 다방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삼재, 악삼재는 그걸 또 풀으셔야 되고, 삼재에서 또 부모 일어나는 삼재가 들어와 있어요. 상문이 들어와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죠? 네. 사실 2022년부터 네. 삼재가 이제 새롭게 네. 이렇게 또 들어왔는데 네. 사실 2023년도 금방 다가오잖아요. 네네네. 2023년에 삼재를 꼭 풀어야 되는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일까요? 삼재는요, 악삼재든 복삼재든 풀고 사는 게 좋습니다. 악삼재는 악순환이다 아실 분도 아실 거예요. 악삼재들은 풀고로 느끼신 분들 굉장히 너무 많고, 복삼재는 원하지 않게 이루는 사주들이 더 많고, 복삼재도 좋은 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아 나는 운이 좋다 이래서 난 삼재를 안 풀어도 된다,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. 복삼재일수록 더 풀어야 되고, 악삼재는 또 악삼재도 풀어야 됩니다. 악삼재는 몸이 안 아프던 분도 몸이 아프게 될 수가 있고, 죽을병이 안 걸리는 삼재에서 죽을병도 들어올 수가 있고, 이별수가 없는데 삼재에서 이별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, 삼재로 인해서 금전이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. 다방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삼재, 악삼재는 그걸 또 풀으셔야 되고, 삼재에서 또 부모 일어나는 삼재가 들어와 있어요. 상문이 들어와 있거든요. 삼재에서 잘 풀어놓으면 그것도 또 막아지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. 승진도 막아버릴 수도 있고, 또 취업도 막아버릴 수도 있고, 삼재에서 잘 풀어놓으면 삼재에서 막힌 경우도 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삼재는 꼭 풀고 가시라 난 그러게요. 내가 진짜 좋은 문서가 들어왔었어요. 정말 이 본서는 가만히 누워있어도 얻어먹는 문서예요. 그 문서를 놓치는 경우는 삼재에서도 놓칠 수가 있어요. 복삼재에서 삼재가 잘 풀려나가고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리는데 삼재에서 그게 잘못돼서 막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삼재를 풀고 가시면 참 좋습니다. 이성 간의 만남도 정말 좋은 인연법이었는데 삼재에서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삼재는 부모 삼재에서도 자손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.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. 부모님이 삼재인데 전 삼재가 아니에요. 그럼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? 네. 그러면 이제 가족 중에 좀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조금 삼재를 풀어가는 게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다 삼재가 영향이 다 오지는 않은 상황. 삼재가 또 무난하게도 넘어가신 분도 있어요. 삼재여도 삼재가 아닌 것처럼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삼재가 무난하게 넘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요, 삼재를 안 풀으셔도 돼요. 그러면 안 풀으셔도 되는데 그 조금 얽히고 자식이 왜 취업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를 한번 상담을 하셔서 뭐 때문에 그런지, 부모 삼재에서 막혔는지 아니면 자손 운에서 그러는 것인지 잘 보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삼재를 풀으시라면 푸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, 이제 해가 바뀌니까 애군도 풀 겸 홍수맥이라고 하죠. 1년이면 12달이 있고 365일이 있습니다. 달이 있고 날이 있기 때문에 좋은 달은 좋은 달대로, 나쁜 달은 나쁜 달대로, 나쁜 달을 비껴가게끔 그래서 홍수매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삼재에서 그러냐, 내 운이 금년에 안 좋아서 애군이 앉아서, 삼재 아니신 분들도 애군이 들어오면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삼재가 아니어도 네. 삼재가 힘들 수도 있다. 네, 삼재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. 2023년도죠? 23년도하고 나하고 해가 안 맞으면은 삼재가 아니신 분들도 삼재보다 더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제 홍수매기로? 네, 애군풀이도 하셔야 되고요, 홍수매기도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조금이라도 비껴나갈 수가 있어요. 사실 이 영상을 보고 네. 그렇다면 난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는 언제 하시나요?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신 분들은 1월달, 2월달에 하신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이제 동지 섣달부터 많이 들어갑니다. 섣달에도 많이 하시고 정월달에도 많이 하시고요. 근데 일찍 하시는 게 더 나아요. 정월달에는 다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도 그 액이 안 막아지진 않습니다. 정월달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게? 미리미리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꼭 정월달에만 하실라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서둘러셔도 그 액은 다 막아집니다. 감사합니다. 네.